아들라스크 홈커밍데이 기사 맞나요? 그래요, 맞아요. 첫 번째 네. 상황을 제가 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어우, 기대됩니다. 이것은 회식 자리입니다. 회식 자리. 아, 3차, 4차를 가자면 자꾸만 후배 직원들에게 억지로 매달리는 상사. 사회생활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이제 퇴근하고 씻고 그쵸. 자고 싶고 아, 근데 또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고 회식 자리를 끝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왜 이렇게 싫어? 사실 요거는 지금 살짝 제가 과몰입을 했거든요. 네. 이거 난이도 상. 진혁 씨가 약간 상사라고 생각을 아. 좀 하면서 네. 약간 상황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장님. 네. 그러면 자 갑니다. 바로 네. 아, 몰입해야죠. 아 오늘 너무 좋았어. 아 우리 회사 실적에 아주 그냥 기가 넘치는. 아 이게 다 부장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직원들 다 그지. 자 우리 그럼 3차 4차 가자.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데. 아 부장님 근데 저희가 그 내일 아침에 8시 그러니까 7시에 중요한 지금 회 그게 있고 그 회의가 있거든요. 아, 그 회. 아, 괜찮아. 둘이 어차피 다 같이 나오면은 좀 밀어도 되지. 근데 좀 밀어도 되는데 저희가 그 중요한 손님이 7시 5분쯤에 오신다고 하셔 가지고. 아, 그 손님 그 아, 내가 맡은 그 최 실장 아닌가? 아, 그 최 실장은 내가 나중에 아니요. 연락을 해 가지고 따로 맞춰 볼 테니. 야, 3차 가자. 아니, 근데 그 최 실장님이 못 오기로 하셔가지고 최 회장님께서 오세요. 아, 최 회장님이 또 오셔? 아, 회장님이면 조금 저희 회장님까지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리고 하면 제가 지금 10시 이후로 집합 금지거든요. 아, 지금 몇 시야? 지금 9분. 아, 맞네. 슬슬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더 놀고 싶지만 저희가 지금 또 가서 내일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쉽지만 어떻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뭐 10시니까 이제 네 예, 이제 슬슬 정리하지. 퇴근 이런 느낌으로 아 살살살 이제 이렇게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난 자리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본인을 어필을 해서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와, 이거 너무 어렵다. 뭐 예를 들면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잘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를 뭐 이 친구를 잘 책임질 테니 저에게 이 친구를 주십시오. 막 이런 느낌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액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기순이 기순이 남자친구입니다. 아 예. 그래 잘. 그래 잘해. 아 저희 그 기순이랑 결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순이랑 결혼? 네. 내가 기순이를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기순이랑 결혼이라니. 아, 아버님 당연히 압니다. 하지만 제가 기순이 누구보다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순이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사람이야. 제가 내조하고요. 제가 외조도 합니다. 그래? 기순이는 그냥 행복하게 제 곁에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일하고 싶어요, 오빠. 그래서 아, 그 자네는 뭘 잘하는데 그래서? 일단 돈 많이 벌고요. 짱이야. 그래? 아, 잘 벌어. 아, 그래? 좋아한다. 아, 좋아해. 아빠 잘 벌어. 아버지 좋아한다. 아버님 용돈도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앤리치. 언제가 결혼이 편한가? 지금 비는 날짜 가만히 있어. 아버님 당장 올라가자고요. 아, 아버지 식을 하러 가자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 그래 가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